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금요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두드러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특정 세대, 특히 20대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김태원 변호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죠. 20대에서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으로 지금 언론 저 여론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보다는 잘못하고 있다가 좀 더 수치로상 높게 나타난다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제 저걸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네. 20대에서 잘하고 있다가 쩌들어지고 잘못하고 있다가 올라가서 45대 41.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역대 통계를 보면 대통령 3년 차 때, 네. 집권 3년 차 때 20대 지지율을 봤을 때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다 전직 대통령들 그랬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다른 대통령 선거와는 보다는 20대 지지율이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핵심 지지 기반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20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느냐 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20대에서 10% 포인트 급락인데 약간 오차가 있었네요. 자, 어쨌든 20대 남성들의 지지율 이탈 얘기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자, 그 김유정 의원님께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 20대 자녀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딸들이시죠? 네. 자, 20대 남성들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의 고용 위기. 아, 저는 네.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학 가기도 어렵지만 또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 취업 백수. 네. 한참 몇 년을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공부해야 네. 되고,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뭐 모든 정권을 망라하고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네. 182건의 채용비리가 또 적발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촛불을 들고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실망과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네.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무죄 이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이자면은 이제 그렇게 이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조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 인터넷 검열 네, 네. HTTPS에 대한 뭐 검열 논란이 또 있었죠. 또 최근에 기름 부은 것이 여가부에 또 이제 이 아이돌 네. 외모 이런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이냐 지금 아, 우리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정부가 간섭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너무 이 간섭이 심하다. 그리고 네. 국민 전체를 뭔가 계몽 운동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아마 이제 딱 한 건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아마 지금 시점에서 조금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훈 의원님 여기 네. 이런 이제 20대들의 어떤 분노가 확인이 되는 상황. 인데 서른 최고위원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제 20대들이 지지를 안 한 이유가 그들이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서른 그 의원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 네. 20대가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네.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선뜻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른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고 본다. 서른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지금 20대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나 하는 의문이 든다는데 네. 아,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지금 하신 말씀 대부분이 그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네. 들어서 네. 20대가 뭐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은 사실은 이미 그 전교조 쪽이 오히려 그 네. 학교 교육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그 끼치고 있던 시절이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그 20대 중에서도 여성 20대 지지율은 높고 남성 20대 지지율은 낮고 이런 현상도 그러네요.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것도 받았는데. 전혀 그 저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서른 의원이 저런 그 말씀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서른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에 아, 교육위원장을 하시긴 하셨어요. 교육, 아, 문화관광,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 몰두해서 그런 생각이나 하는 게 있고 네. 또 본인은 그
아, 70년대 저 학번이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뭐 교육을 잘 받았다는데 유신 이전에 네. 유신 이전에도 박정희 대통령 그 세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굳이 교육으로 따지면 70년대에는 대학 교육이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때 네. 그 학생 시위도 많고 해가지고 수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학교도 못 가는 날이 많았고 다만 그래도 경제가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을 졸업해도 아, 직장을 3개, 4개씩 합격하고 그중에 하나 골라가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시대, 지금 20대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예전에 그 서른 의원이 본인이 20대였던 시절에 그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현재 20대를 재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현무대 부대변님. 20대가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어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어땠다. 아. 네, 내가 뭐 고등학교 때는 어땠고 내가 대학교 때는 어땠다. 이러면요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자식들도. 네. 그건 아버지 세대고 우리 저 딸 저도 딸 둘인데요. 네. 옛날에 이렇게 지금 학원 다니고 이렇게 뭐가 부족함이 있냐 이러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얘기가 안 통해요. 아. 제일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한 얘기는 아니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네. 20대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건 맞지만 남녀 차이가 계속 나고 있어요. 큰 그게 차이가 저는 나는 포인트라고 것 같아요. 봐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여성들은 어쨌든 뭐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남성들이 어찌 보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20대 남성들이 왜일까?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최근에 어쨌든 이 성평등 경향 성향을 가고 있는 군대 문제도 있고 뭐 취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좀 불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저도 이렇게 가끔 대학에 일이 있어서 가보면요. 네. 이 굉장히 대학 내에서 충돌이 심해요. 총유학생을 폐지한다고 거의 다 폐지됐습니다. 그 투표에 아. 대해서 어쨌든 여기 소수인데 막 방학 때 투표를 해도 남자들이 와서 투표를 해요. 오. 그 정도로 어찌 보면 학내에 지금 대학교 내에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대부분 총학생회가 있고 총유학생이 당연히 필요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남자 대학생들은 총유학생은 왜 필요하냐. 폐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네. 군대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양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향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 가산점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자들이 좀 불만을 갖건 왜 그럼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냐. 부사관이나 뭐 장교로 가는데 그다음에 뭐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취업이라기보다는 나중에 결혼할 때 네. 뭐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돈도 벌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만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이제 나는 결혼 안 한다는 비율이 예전부터 계속 높아왔는데 네. 남자들은 그래도 취업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그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남자들 남성 그러니까 20대 남성들도 네. 결혼 안 한다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인 추세인데 네. 저는 어쨌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좀 정부 정책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만 상징적인 네. 하나만 작년에 그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 숫자를 보면은 네. 아,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아, 여성들이 아, 네. 더 물론 그 5급 이상 고위직은 아직도 남성들이 훨씬 많지만 네. 그 국가 공무원이라는 건 우리 그 사회 전체를 리드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성으로 넘어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어떤 누구에 대한 지지 이런 차원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체제가 변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 정치인들이 전혀 지금 아직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하나 덧붙이면요. 네. 정치인들이 100번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그게 훨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은 서로 헛발질하고 망언하고 실언하고 뭐 경쟁하듯이 추락하고 있는 동시에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국민들이 더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 이렇게 지지율이 매주 나오면은 각 당에서 다 분석을 하잖아요. 요인이 무엇인지 네. 올라가는 것 왜 떨어지는지 분석을 하는데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적폐청산 다 좋지만. 이게 20대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권 출범 이후 조금 지나서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문제면은 정부 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렇게 교육 탓으로 돌리면 얼토당토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20대가 생각하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인식의 갭을 메꾸기 위한 노력이 정말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20대들이 가장 아마 많이 참여한 게 촛불집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20대들 그 저 20대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인터넷 댓글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요. 배운 게 없어서 뭐 촛불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 약간 자주 섞인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들 키우시죠? 딸만 둘인데요. 아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딸들이 많으시네. 아 네. 근데 20대 뭐 주변에 동생들이라도 있을 텐데 네. 그들이 저렇게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지지를 하고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네. 세대가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그 원인들을 예를 들어서 정권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정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유권자니까요. 네. 근데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 원인들을 본인 내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권자를 탓하는 거 아니겠어요? 니들이 이상하니까 우리를 지지 안 하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인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른 의원의 저 발언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언이면 그 다음에 바로 사과가 나옵니다. 네. 사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 당시에 뭐 이렇게 전달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사과를 그래도 하긴 했더라고요. 사과보다는 그건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해명하는 전에 해명이라고 보는 거죠. 아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이해찬 대표가 실언하고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사과가 나왔어요. 어찌 됐든 간에. 네. 근데 서른 의원은 그게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 언론에 이해시키기 위한 논거들이 붙는 거라서 네. 저는 실언이 아니고 저거는 서른 의원의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박히는 생각이라고 보고 네. 그럼 뭘까 그 생각은 두 개 아니겠어요? 하나 모든 것은 전 정권 탓이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전 정권 탓 하나. 이거 제 추정입니다. 아마 아닐 네. 수도 있어요. 모든 네. 건 전 정권 탓이다. 하나. 두 번째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개 합쳐져가지고 야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20대 유권자 그 탓은 전 정권에서 교육을 잘못 받은 것 탓이야. 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모든 원인을 내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뭘 잘못하길래 저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지? 무엇이 문제지? 그래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네. 우리 탓이 아니라 유권자 탓,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가 이게 해결책이 나오고 있어요? 원인 진단이 잘못됐는데? 네. 그 어쨌든 해명 또는 사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지적한 말은 아니다.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김태현 변호사님 말대로 내가 했던 말이 뭐 그렇게 틀렸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서른 최고위원이 이게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도 그때는 또 반대로 20대가 아니라 연세 많으신 분들을 굉장히 분노케 했던 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건 좋습니다. 잠깐만, 네. 올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1936년 10월 22일입니다. 근데 지금 정인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79세이십니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벗겼습니까? 인간은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활동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맞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정년이라는 장치를 두고 쉬게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시면은 아,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고 됩니까? 이게 상식에 맞습니다. 서른 의원 당시에 교문위원장 시절의 얘기를 하면 연세가 많아지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공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이게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근택 부대변인께서 좀 약간 방어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난처한 얼굴이시긴 한데 요새 많은 분들 물론 이제 잔이윤 당시 상임감사 되신 분이 나이가 많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 일반적인 그 공직자들의 나이에 비춰서. 근데 어쨌든 노인 일자리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저런 인식 지금까지도 갖고 계시다는 게 좀 큰 문제 아닐까요? 저 당시에 사실은 뭐 논란이 됐던 게 나이만 대품이 아니라 저분이 이제 그
특별히 이제 활동이 없었는데 어디 무슨 감사 자리 가는 자리였을까요? 아마. 네. 박근혜 뭐 캠프 선거까지 관광공사 상임감사 자리였네요. 그러면서 이제 낙하산 아니냐 이 논란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아마 나의 얘기는 이제 그 중에 약간 부차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 어찌 보면 이제 이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지금 정부의 탓이 아니냐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서로 한번 있었는데 네. 사실은 대선 전에도요 20대 남성과 여성 지지율 차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젠더 이슈가 이 네. 선거와 관련 없이 쭉 가져오면서 어찌 보면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표현된 거라서 반드시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것 때문만 아닌 거예요. 사회적 20대 남성,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좀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지율이 더 낮았다 뭐 이런 거 떨어진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에는 좀 뭐 상대적인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랬는데 이게 점점 네. 이제 평등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말씀대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뭐 고시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보면 항상 상위권이 여성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면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 네. 면에서 이제 박탈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쨌든 뭐 서른 최고위원님께서 굉장히 뭐 이분이 이제 마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80년 또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같이 엮이면서 이제 옥고도 치르시고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정치를 해오셔서 그리고 이분이 당이 바뀔 때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열린우리당 때도 안 가시고 다시 또 국민의당 갈 때도 안 가시고 이러면서 쭉 이제 소신이 있던 분이시라 그러면서 네. 본인 어떤 뭐 평소의 생각 이분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뭐 교육이라 교육 교문위원장도 하셨지만 네. 그런 취지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하고 옛날에 같은 당이셨잖아요. 네. 위원님. 그 과거에도 좀 설화 같은 게 좀 있으셨잖아요. 뭐, 이해창 총재의 뭐 20만 달러 수수설이랄지. 네, 뭐 건설에서 받았다는 네. 얘기 하셨다는데, 유죄로 나중에.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피선거권이 몇 년간 또 제한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평소에 소신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투철하신 분인데. 네. 왜 이런 실언을, 아까 또 뭐 실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우리 김 변호사께서.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소신이 반영된 또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네. 소위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육신노동의 이 상한 연령을 이 65세까지 또 높인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 가지고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매번 청년을 대상으로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정말 후진적 정치적 어떤 문화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불현듯 또 이 올 초에 또 논란이 있었던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60세 이상 60세가 되면은 이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 또 65세가 아, 되면 네. 넘으면 또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유는 50세 이상이 되면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네. 예, 20, 30대에 화려했던 본인의 이제 경력이나 이력을 생각하면서 나이 들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구설수에 올랐었거든요. 논란도 네. 굉장히 심화됐고 그 유시민 이사장의 이 기준에 맞춘다면 지금 서른 의원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본인이 위치해서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모든 대표들께서 정말 다 60대 이상이시잖아요. 서른 의원도 지금 60대 중반이시죠. 그래서 이 또 이 어르신들이 이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정말로 본인의 어떤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모두에게는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이 안타까움과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당의 이 지지율을 출렁이게 하고 네. 또 그것보다 앞서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지는 정말로 자중자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대 갈등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요 소득 간의 그 격차가 소득 경차가 굉장히 또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03년부터 이 그 하위 그러니까 없는 분들 그다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소득 격차를 조사를 했는데 통계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김태원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죠.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서민을 위한 정보라고 표방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무색할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사실은 이제 이 경제 관련 통계가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이제 현 정부한테 좀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온 성적표 좀 보시면요. 네. 소득 증감률이에요. 상위 20%와 하위 20%예요. 네. 그러니까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비해서
소득이 지금 2018년 4분기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지난 거죠. 그렇죠.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쭉 계속 오른 그렇죠? 상태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렇죠. 오르네요. 네. 2.5%에서 10.4%. 그럼, 네. 그런데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감소했었는데 2017년 1분기 때 네. 한 2년 정도 지난 2018년 4분기 보니까 마이너스 17.7%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 쓸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선하고 파란 선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만 벌어질수록 상위와 하위의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현 정부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경제 패러다임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 하나가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네. 소득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의 어떤 빈부의 차이가 커지고 그러면 사회 통합이 안 되니까 그 차이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현 정부 경제정책의 제1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어찌됐건 간에 결과는 지금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 과연 본인들이 선택한 정책의 수단이 본인들의 설정한 목적에 맞는 것이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위층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위층도 돈이 있어야 쓰고 그래야지 경제 성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있는 분들만 소득이 계속 저렇게 늘어나면은 그들이 소득, 그들은 열심히 쓸 수 있겠지만 하위층은 쓸 돈이 없는데 이 경제 성장이 그냥 생각해봐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뼈아픈 부분 지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하고 그 격차를 벌이는 문제는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꼭 뭐 하위층만 소득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네. 세대에 걸쳐서 소득을 늘리는 부분이고 네. 그 격차를 줄이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기본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정부에서 뭐 핵심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기조를 그 격차를 줄이는 거는 어쨌든 뭐 줄여나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근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이 격차가 더 벌어졌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지금 네. 보이는 것처럼 2018년 1분기에 와서 이게 확 벌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혹시 그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 경기 침체, 특히 자영업자 부분이 경기가 좀 어렵다. 경기 침체 그렇죠. 때문이다. 그 원인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이 격차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요. 네. 그 52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는 게 일자리 가면은 뭐 이 저소득층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한 네. 2, 3분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이 격차는 줄여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다 이걸 봤을 때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지금 견지를 해나갔겠다는 입장인데요. 운전자였던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한 거 있으면 좀 이 저소득층을 위한 또 네. 이 중산층을 위한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시행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얘기한 거랑은 다르게 없는 분들 살림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 작년 연말이 되면은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했죠. 아, 그랬죠. 네, 다행히 네. 연말 전에 물러나시게 돼서 그랬지 연말까지 계속 일하셨다면은 뭐라고 변명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이제 우리 현 부대변인 그 설명에도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소득을 다섯 단계로 나눠서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네. 하위 제일 밑에 그 1분이라고 그러죠. 하위 20% 또 그 위에 20% 해서 그 우리 40%가 전체가 40%가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60%는 소득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상위 계층은 소득이 뭐 10% 최상위 계층은 10%씩 늘고 상당히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경제 침체라기보다는 정책의 실패로 봐야 되고 네.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뭐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제, 그리고 주휴수당 등 각종 그 임금 체계거든요.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게 하위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당연히 소득이 늘죠. 네.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니, 그런데 오르면 당연히 시장은 늘죠. 정책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올라도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지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직자들 재산이 관보에 그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말까지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선 전 실장이 소득이요, 김태현 변호사님. 18개월 동안 1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게요. 저게 봉급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한테 괴로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특히 장하선 전 실장 같은 경우. 왜냐면 이게 유권자들이 이성과 감성이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하선 전 실장 같은 건 원래 돈이 많습니다. 원래도 그러니까 많았죠. 왜냐하면 네. 예전에 그 저 소액주주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기업 우량주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서 그게 이제 평가 차익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18개월 동안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올랐잖아요. 아, 부동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송파구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아파트 삽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당시에 장하성 전 실장 사는 아파트에서 그 경비원분들 해고하는 것 때문에 뭐 저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한다 이게 붙어가지고 무슨 저 뉴스의 거리가 되기도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 올라갔죠. 네. 그리고 주식 평가차익도 늘어났죠. 우량주니까. 우량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하성 전 실장의 이 재산이 상승하는 거는 이성적인 성격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무슨 뭐 부정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봤을 때 감성적으로 이게 지금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씨, 나는 소득이 줄었는데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장이었던 장하성 전 실장은 재산이 저렇게 오르고 나는 소득은 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감성적으로 화가 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과 관련자한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어쩌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의 이 경제가 이렇게 소득 격차가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에 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실패보다는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